이찬원, 장민호, 사는 게 그런 거지. 극찬, 가사로 위로받아. 민호와 이찬원이 신곡에 대해 이야기했다.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이찬원이 25일 오후 네이버 나우 트롯 스페셜 2년 위 첫 주자로 나섰다. 이날 두 사람은 장민호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에 대해 이야기했다. 지난 8일 공개된 사는 게 그런 거지는 록 요소와 트로트 특유의 어법을 크로스오버한 색다른 록트롯, 락트롯으로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럼에도 삶의 원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에 대해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사한다. 장민호는 곡에 대해 제목이 모든 걸 표현한 노래라고 설명했다. 이어 트롯으로 깊게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록트로트에 도전했고 두 곡 중 바로 이 노래다 싶어서 선택했다. 고 밝혔다. 이에 대해 이찬원은 TOP6 동생들도 듣고 신기할 정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이라고 생각했다. 노래와 가사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다. 고 극찬했다. 장민호는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를 가장 좋아하는 가사 로 꼽으면서 느낌이 다른 두 단어의 매력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다. 이 한 줄이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. 고 이야기했다. 위로가 되는 가사가 많은 것 같다. 는 이찬원의 말에 그는 듣는 이가 부르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.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듣는 분들께 가장 정확하게 내용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. 고 전했다. 이번 곡을 작업하며 가장 신경 썼던 부분에 대해 장민호는 우선 쉽게 부르자 생각했다. 아무리 쉽게 해도 레코딩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. 그래서 듣는 분들이 노래가 술술 노래가 넘어갔다 고 느끼도록 부르려고 했다. 듣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고 강조했다. 또 SG 워너비의 내 사람 라라라,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등을 작곡한 조영수와의 작업에 대해 힘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고 말했다. 한편 트롯 스페셜 2년은 미스터 트롯 4인방 영탁, 이찬원, 정동원, 장민호가 매주 두 명씩 번갈아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신개념 트로트 라이브 쇼다. 오늘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네이버 나우에서